도착하자마자 저희는 달팽이를 먹으러 갑니다. 왜냐면 저는 다짐을 했거든요. 1일 달팽이를 하자. 그리고 저는 눈화장을 포기한 대신에 선글라스를 택했습니다. 파리 왔어요. 아, 선글라스 끼고 다니다가 너무 답답해갖고 안 되겠어. 1일 1 달팽이. 갑자기 까먹었어. 에스파라거스 맞죠? 에스파라거스가 뭐지? 아스파라거스. 우리나라 말로 달팽이니까 달팽이 요리라고 할게요. 편하게. 달팽이. 아, 이게 한 번에 딱 빼야 되는 건데. 와우. 여기 안에는 소스를 다 같이 먹어줘야 되거든. 바질 소스를. 맛있어. 두 번째 음식. 스테이크. 파스타. 일단 소스 없이 먹어봐야지. 진짜 맛있다. 네, 맛있게요. 호텔 도착. 파리 도착하자마자 달팽이 요리를 먹고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살이 빠진 것 같지 진짜? 저 진짜 살 되게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여기 아 막 여기 볼살이 지금 확 줄어들어갖고. 저는 살이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사진이 정말 안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 막 어 막 좋겠다 막 부럽다 막 할 게 아니야. 이거는 진짜 아 관리를 진짜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내가 맨날 영상 찍으면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카메라는 그거를 더 디테일하게 잡아내는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푹 들어간 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웃으면 좀 괜찮은데. 이러고 있으면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아무튼 아 모르겠어요. 갑자기 지금 내 얼굴 보더니 좀 슬퍼져갖고.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파리 공식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 무사히 끝내갈 수 있겠죠? 그리고 한국 가자마자 되게 엄청 중요한 또 화보 촬영이 있거든요? 아 그 생각을 해갖고 내가 좀 이런 게 더 신경이 쓰이나봐. 막 이렇게 살 빠지는 거 그리고 피부도 피부를 최대한 정갈하게 아무것도 뾰루지나 그런 것도 나지 않게끔 정말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서 그리고 한국에 무사히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사실 첫 번째 단계가 클렌징이잖아요. 내일부터 사실 엄청 바쁜 일정이 시작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텔 들어와서 깨끗하게 클렌징을 먼저 해줘야 돼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무튼 결론은 전 이제 씻을 거라는 거예요. 바쁜 와중에도 일정을 다 끝내고 저는 또 쇼핑을 할 겁니다. 여기 파리잖아. 파리. 또 무엇을 사갈까 너무 궁금한데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끝까지 봐주셔야 돼 알겠죠? 일단 나는 씻으러 갈게요. 고고! 제가 이번에 파리에 온 이유가 파리 패션위크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파리에 머무를 건데 일주일 내내 메이크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 돌아가자마자 진짜 중요한 촬영이 있거든요. 피부 관리 진짜 신경 쓰고 가야 돼. 패션위크 기간에는 메이크업을 일주일 내내 하는 것도 문제지만 중간중간에 수정 메이크업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만큼 뭐 퍼프라든지 브러쉬라든지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피부에. 그렇게 되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는데 그럴 때 클렌징을 또 독한 거나 센 걸로 해준다. 그럼 피부 장벽이 진짜 엄청 얇아지거든요. 아무리 좋은 기초 케어를 해도 계속 건조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장벽은 지켜주고 지울 것만 싹 지워주는 그런 클렌징 제품을 써야 됩니다. 짜잔! AHC 에센스 케어 클렌징 오일 에메랄드입니다. 요거!
짠! 일주일 내내 이거 사용을 줄 거예요. 이게 에센스 클렌징이거든요. 왜 에센스 클렌징이냐면은 스킨케어 성분의 98%를 함유로 해서 메이크업을 좀 더 세심하고 부드럽게 지울 수가 있어요. 아이 메이크업부터 지워볼게요. 아이 메이크업은 화장솜에 펌핑을, 저는 좀 아낌없이 이렇게 충분히 적시거든요. 그래야지 진짜 한 번에 지워지는 것 같아. 그냥 과감하게 촉촉하니 이렇게 적십니다. 그리고 눈 위에 올려서 지그시 누르고 한 몇 초간 대기. 이렇게 이렇게 말고 이렇게 꼭 누르고 있으면은 한 번에 쏴악 지워지는 마법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됐고 반대쪽 그냥 뒤집어서, 아까워요 아까워, 뒤집어서 한 번에 싹. 마스카라 같은 거는 한 번 더 이렇게 살짝 문질러주면서 닦아냅니다.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 지웠고요. 갑자기 순댕이 됐다. 되게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한 번 누르고 있다 이렇게 닦았는데. 이제 피부를 지워볼 건데 저는 그냥 손에다가 이렇게 덜어서 좀 마사지를 하면서 롤링해가면서 지우려고요. 뭔가 그 느낌이 좋더라고. 에스테틱 받는 그런 느낌? 아 그리고 저는 또 엄청 좋았던 게 뭐냐면은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를 얘가 엄청 완화시켜 주더라고요. 이게 뭐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 제거용 뭐 클렌징 이게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 코 주변이랑 그리고 뭐 턱 주변 이렇게 화이트헤드랑 블랙헤드 있는 것들 이렇게 문지문지 해주면은 이게 헹구고 나서 만졌을 때 달라요. 부들부들해진다고 해야 될까? 이게 그 꾸준히 사용을 해주면은 블랙헤드 제거, 화이트헤드 제거에도 되게 효과 좋을 것 같아. 이제 여기 코 옆에 여기가 되게 웃기긴 한데 여기가 뭔가 울퉁불퉁한 느낌이 이렇게 만지면 만져지거든요? 여기 턱 밑에도 그렇고 여기 특히 여기 여기 이 부분 입술 바로 밑에 여기를 그래서 좀 이렇게 롤링을 해주면서 마사지 해주면서 녹여주고 있어요. 근데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가 완화된다는 거는 보호소 깊이까지 노폐물까지 싹 지워준다는 거겠죠? 뭔가 피부는 이렇게 손으로 만져주면서 지워주는 재미가 있어. 그리고 이 손 안에 있는 온열감 때문에 훨씬 더 피부 속 깊숙이까지 뭔가 침투를 해서 지워주는 그런 기분이랄까? 느낌적인 느낌? 이렇게 지우고 나면은 기분이가 좋아져요. 됐어. 이렇게 마사지를 다 해주면서 클렌징 오일로 노폐물을 녹여줬고요. 저는 휴지로 한번 싹 걷어내줘 볼게요. 얼마나 노폐물을 다 지워냈는지. 자, 점검의 시간. 줌줌줌줌. 부담스러워. 이렇게 해서 지금 아직 기초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에서의 얼굴이거든요. 여기 코 옆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 부분 이렇게 만지면은 맨들맨들 부들부들해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 턱 밑에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그리고 여기 저 여기 딱 입술 바로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만지면 살짝 오돌도돌한 게 있거든요. 근데 한 번만으로 이건 다 없어졌는데? 이건 좀 신기하다, 진짜. 원래 뭐지? 블랙헤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제가 꾸준히 사용했을 때 되게 많이 완화가 되는 거를 제가 엄청 잘 느끼고 있었는데 이거 화이트헤드는 금방 없어질만 화이트헤드였나봐. 그냥 한 번에 그냥 완전 맨들맨들해졌어. 어때요? 되게 깨끗하게 지워졌죠? 그리고 지금 물기 제거하고 나서 아무것도 지금 기초 안 한 상태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원래 이러면은 엄청 이렇게 조여와야 되거든요. 완전 속당김 심하고 얼굴 막 찢어질 것처럼 건조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촉촉하니 당김이 없어요. 저는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일단 1차적으로 속당김이 없다는 거. 기초를 아무것도 지금 안 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막 찢어질 것 같은 건조함이나 당김이 없다는 거. 그리고 2차적으로는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가 완화된다는 거.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어요. 이게 어플리케이터가 은근 되게 생활 속 질을 올려주는 꿀템이거든요. 이런 거 요즘 많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가 되게 세심한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잠고 열리고 이렇게 해서 클렌징 끝! 이제 자러 가볼 거예요. 다 씻고 누웠습니다. 히히히 호호 휴후 뭐지 나 무슨 꼭 술 한 잔 먹은 사람 같아. 다시 정신 차리고 본격적인 패션위크 내일 공식 첫 일정을 위해서 빨리 자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나 되게 또망또망해 보이지 않아요? 큰일 났다.
지금 여기가 살짝 온도가 높아서 더워서 얼굴이 좀 빨개진 것도 있는데 피부 엄청 좋으네요. 이 상태로만 딱 한국 돌아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 내일 아침에 봐요. 누가 때린 거 아니에요? 공중부였어. 공중부였어. 공중부야. 밥을 먹으러 갈까요? 맞다. 이거 안 된 사람 되게 많아요. 펀 되지 않아요? 이거 근데 이거 안 된 사람 되게 많아요. 오, 안 귀 돼. 움직여요 귀? 아니요. 귀 움직여요? 귀 움직여요? 이거 약간 인체 준비 하나하나씩 특이한. 아 그래요? 이거 돼요? 여기서 징그러워 이렇게. 대박이다. 내가 나빠서 되게 미술할 때 힘들었어요. 이거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가 뼈 굳어가지고. 여러분 이거 돼요? 나 이거 거의 90도로 꺾이거든. 이랬는데 DM 오는데 언니 이거 돼요? 이러고 손가락 꺾이시는 분 택시였어요. 택시. 아 그래. 아니 저 깜짝 놀랐어. 날씨가 갑자기 좋아졌어요. 그렇다고 방심은 안 돼요. 그냥 언제 또 비가 올지 모르거든. 나 이번에 진짜 안 살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살 거예요. 이 옷에다가 위에 있는 게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사야겠어요. 이게 지금 무려 70%를 한다고. 나 원래 한 50만 원짜리를 지금 한 15만 원 정도에 살 수가 있어. 깻깻. 뭐 들어가요? 우와. 근데 발가락 사이에 가족애들끼리 너무 이상해서. 그래도 알아? 그 뭐냐 엑스맨의 미스틱 같은 애들 있잖아. 어 맞아. 약간 그런 거 같아 느낌이. 아 이것도 예쁘다. 예쁘네. 선글라스를 그렇게 많은데 왜 하나를 더 사고 싶었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물어봐야겠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아니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으면 나만 쇼핑하게 되잖아. 저 사고요. 아, 나는 딱 카드 결제하는 모습을 내 두 눈으로 보고 싶은데 맨날 제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저만 사고요. 같이 온 이렇게 친구들은 안 산단 말이야. 여기 딱 준비해줬던 게 제일 예쁘네. 아 너무 예쁘다 진짜.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빗방울이 떨어지네요. 드디어 파리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일을 하지 않고선. 어우 진짜 야 진짜 빗방울 떨어지는 게 눈에 보여. 어디서 나왔지? 근데 우리 하늘에 구름이 없거든 이쪽에? 이제 내일이 또 남아있고
내일 저는 또 촬영을 해야 되고 갈 길이 멀기 때문에 피부 관리 잘 해줘야 돼요. 왜 이렇게 광 나지? 이거 기름 아니지? 방금 닦았는데 기름일 리는 없잖아. 내일도 일 다 끝나고 또 쇼핑하러 갈 거예요. 망했어! 나 진짜 쇼핑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여기는 첫날에 왔었어요. 첫째 날에. 근데 그때는 촬영차 왔었고 지금은 본격적인 쇼핑을 하러 온 거죠. 뭐야, 근데 이런 것도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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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이린님. 고대 아이린님 브랜드. 저거, 저 소트 있잖아. 체인 이렇게 고리 이렇게 달려있는 저거. 뭐야, 너무 귀엽다. 근데 언제부터 영상에 재미를 따랐을까? 약간 헤이즐넛을 즐겁게 해줄래, 웃기고 싶은 강박이 약간 생기는 것 같아, 조금. 굉장히 집중해서 쇼핑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귀여워. 신기하다. 자기. 마다가 아무튼 강박이 생겨갖고 쇼핑을 몰래. 나 지금 무슨 말 했나? 많이 힘든가 보다. 집중을 해서 쇼핑을 해야 되는데 또 개그는 치고 싶고 일단 집중하겠어. 445 유로. 60? 50만 원. 50? 57만 원. 이게 진짜 너무 예뻐 보이거든요? 여기 너무 조명을 잘 해놔서 매장 조명에서 진짜 이걸 보면 다 예쁘거든요. 홀려고 사서 나갔는데 그 느낌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그런 것들 가끔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얘가 지금 살짝 지금 그런 느낌이 드는 애긴 한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름이나 뭐 봄에 딱 청바지 입고 티 하나 딱 걸친 다음에 포인트를 이렇게 들어주는 거 너무 귀엽지 않나? 한 6만 원일 것 같아요. 엄마 사파사파를 봐봐. 미쳤어. 이 정도로만 두 개 다 사야 돼. 나 근데 저번 LA에서 운동화만 처음 사왔거든. 거의 쌀주머니 같아요. A little bit. A little bit? Yeah. Try? Oh, wow, you look better than me. Yeah, but it's cheap. Still very heavy. You look very stylish. Just let it. 저만 아니신 것 같은데. It's not too expensive. Or, yes, 4,000. It's fine. Thank you. Thank you. 재밌는 체험이었습니다. 짠! 여기는 봄마르쉐 백화점. 오늘이 마지막 일정이고 마지막 쇼핑데이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딱 쇼핑한 것들 딱 결산해갖고 이제 막판에 이제 우리 팀들 우리 저희 방에 다 모아갖고 언박싱하고 누가 많이 샀나 이제 대결을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의 피날레는 봄마르쉐 백화점입니다. 인테리어 너무 이쁜 것 같아. 여기 이게 시그니처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 예쁘다. 뭔가 사고 싶어 막 이렇게 정해진 건 없긴 하거든요. 그냥 관찰을 하고 눈에 들어오는 아이를 데리고 가야지. 가봅시다. 사랑스러워.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게 이렇게 조잡하고 정신없는 패턴을 사방팔방에다 붙이고 싶었거든. 물론 좀 비슷하긴 하지만 우리 엄마가 극구 반대를. 너무 이쁜데? 근데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야. 이런 약간 엄청 조잡하고 정신없어 보이는 듯하는 이런 느낌 되게 좋아하는데 장바구니야. 에코백 장바구니. 맛있지. 편의점에서 막 맥주, 오징어 이런 거 샀지만 딱 집어넣으면은 과일 바구니가 되는 그런 느낌인가? 그런 거지. 상코미가 되는? 건어물이 들어있지 뭐. 지금 과일이 들어있는 거. 사야지. 맨 처음에는 요게 더 예뻐갖고 요걸 보고선 지금 본 건데
사이즈가 없어서 다른 컬러냐고 물어봤더니 골드가 있네요. 골드가 진짜 예쁘다. 와우. 너무 귀여워. 아니 위험하네. 어 엄청 초콜릿 향이 진한데? 땡큐. 와 오너먼트 진짜 센스 있다. 너무 귀엽다. 파리의 명소들을 이렇게 담아놓는구나. 어, 너무 귀엽다. 파리의 명소들의 집합이야. 너무 예쁜데? 이거 얼마일까? 300입니다. 300유로입니다, 여러분. 한 40만원 조금 안 되는 거예요. 나 한 7, 8만원 좀 될 줄 알았지. 7, 8만원이 내가 사가려고 했는데. 어, 나 아이스크림만 더 먹고 싶어. 아, 나 자꾸 먹고 맛을 잊을 수가 없어, 지금. 아, 나 막 약간 감질맛 나서 짜증나는 거 알아? 저기 아이스크림 가게 한 번 더 열렸나 보고, 열려있으면 하나 사고. 과연. 어, 닫았어. 배고파. 하지만 뒷부리를 위해서 참아야 돼. 누구세요? 자, 이 오렌지 봉투 뭐야? 아니 뭐 이렇게 많이 샀어요 진짜? 아 이거 만약에 하나 깠다가 내가 생각했던 그런 맛이 아니야? 그럼 어떡해요? 선물해야죠. 민트인데? 이런 예쁜 민트를 가지고 있는 나를 좋아해. 아우 너무 예뻐. 유튜버 진짜 구독 좋아요. 어 진짜 정신없다. 파리 패션위크 크루들과 함께 한바탕 촬영을 하고 씻고 왔습니다. 이제 가장 큰일이 남아있어요. 짐 싸기. 우리 패션위크 크루들이랑 같이 찍은 언박싱 하울 영상은 따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엄청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그 영상 놓치면 노노. 진짜로. 저는 이제 짐을 싸볼 거예요. 와 완전 보이세요? 완전 파토났어. 침대에도 한 무더기 있는데. 어 근데 제 피부 상태를 좀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리고 7일 내내 지금 AHC 클렌징으로 클렌징하면서 피부 관리를 해줬는데 제 지금 피부 상태 보이세요? 그러니까 피부가 너무 힘들어 했었거든요. 일주일 내내 화장도 하고 수정 메이크업도 많이 하고 그렇게 피부에 자극을 많이 가해지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기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상태로 한국 돌아가서 중요한 또 촬영을 해야 됩니다. 카메라를 이쯤에 설치하면 될까요? 그럼 여러분들 잘 보이시겠어요? 집에 갈 준비하는 거? 이건 또 진짜 신박하다. 같이 여행 갈 준비해서 패킹하는 그런 것들은 많이 보셨어도 다시 한국에 돌아가는 짐을 싸는 거는 거의 처음 아닐까? 같이 집 갈 준비해요. 어, 같이 집 갈 준비해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 어, 그래서 이것저것 너무 많이 사서. 그리고 제가 이번에 패션위크 와갖고 또 제가 받은 제품들도 신발들, 옷들도 너무 많거든요. 이건 내일 아침에 필요한 것들만 화장실에 있는 것들 다시 넣고 해갖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